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Good morning. I'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Ohayou gozaimasu. Watashi wa Dakugo Channel zo unneshiteru Kim Hakase desu. Zaosanghao, wo shi jinying duo wizhong cafe ding findao de Jin Bosu. Bonjour, je suis le docteur Kim zo dirigeant cafe zo multilingual zo. Buenos dias, soy Dr. Kim. Que diré el canal de café multilingüe. Bon dia, mi nombre es Dr. Kim. Que diré un canal de café multilingüe. Buongiorno, soy el Dr. Kim. Que just hice un canal de café multilingüe. Dobre utra. Este Dr. Kim. Catorce episodios monólogos ya de este canal de café. Guten Morgen, ich bin der Dr. Kim, der eine mehr Sprigen, Kaffee, Kanal Betreibt.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네이버 글로벌 회화의 한영의 기본 표현에 있어서 오늘은 8-1 질문할 때에 예, 질문 대답에 있어서 질문할 때에 관련된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십니까? 예, 이 정도 하면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듣겠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요. I need to ask you something. 질문 있어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 있으면 손을 드세요.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have a question. 답변을 해 주세요. Please answer the question. 대화. 사적인 질문 하나 해도 돼요? Can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글쎄요, 심각한 거예요. What is it? Is it serious? 아니요. No. 네,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문장을 살펴보기 전에 문법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은는 이가가 되겠습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하다 이다가 되겠습니다. on은 object로서 목적으로서 을를 직접 목적어 do가 되겠습니다. 몸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o가 되겠습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는 s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oc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순을 보시면 한국어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입니다. 영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보겠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물어볼 게 있어요. 여기서 주어 I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볼 게 있어요. 라서 물어볼 게 있어요를 V로 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영어를 보시면은 I가 S가 되고 need to ask가 V가 되고, 자, you를 IO, something DO, 그래서 4형식이 됐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something 무엇인가를 ask,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서 물어볼 게 있어요. 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있어요. 했을 때, 질문 있어요.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you가 주어 또 you가 생략됐죠. 당신은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있어요가 v가 되고 질문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보시면은 do you have any questions? s u s가 되겠죠. have가 v, any questions가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ny questions? 자, 당신은 질문할 게 have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매칭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손을 드세요. 에서 질문이 있으면이니까 여기는 마찬가지로 주어, 유가 다 생략됐죠. 있으면 V, 질문, O. 그 다음 여기서 문장이 또 두 문장이 되죠.
손을 드세요. 드세요 V가 되겠고 손을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어를 보시면 Please raise your hand죠. 자, raise V가 되겠고 your hand O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문장이 있고 자, 손을 드세요. If 가정법이죠. You가 S가 되고 have가 V가 되고 or question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만약에 당신이 have a question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은 please raise your hands 당신의 손을 드세요라고 되겠습니다. 그다음 답변을 해주세요. 자 해주세요. 답변을 주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달라 이 말이죠.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형 자체가 조금 매칭이 잘 안 되죠. 왜냐하니까 한국에서는 답변을 갖다가 명사가 돼 있죠. 명사가 돼 있는데 명사가 돼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이게 명사가 돼 있는 반면에 영어에서는 또 answer에서 동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해주세요. 자 그럼 영어를 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Please answer가 V가 되겠죠. 답변해 주세요. 즉 대답해 주세요. The question, 즉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해서 answer, 즉 답변을 해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 문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휘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Please answer the question, 그 질문에 answer 대답을 주세요. 답변하세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answer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질문이라는 한국에는 없죠. 그죠? 그래서 답변을 해 주세요를 이렇게 전체로도 되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에서 이걸 V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please answer 대답해 주세요. 그죠? 대답을 해 주세요. The question 그 질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대화를 보겠습니다. 사적인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자 여기서 해도 돼요를 동사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적인 질문 하나를 O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자 영어로 보시면은 Can I ask? 자 Can I ask가 I가 S가 되고 ask가 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당신에게 you가 I/O가 되겠습니다. 당신에게죠. 당신에게 personal question D/O가 되겠습니다. 을이죠. 을 또는 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ask 해도 될까요? 이렇게 분석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사적인 질문 해서 D/O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이오가 없습니다. 그죠? 당신에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반면에 Can I ask your personal question? 해서 제가 당신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또 보시면 좀 더 가면은 사적인 질문 하나 A personal question 이렇게 또 하시면 여러분들이 잘도 좀 더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글쎄요? 심각한 거예요? 이것도 문장이 잘 맞지 않습니다. 글쎄요도 그렇고요. 그 다음 심각한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영어와 매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쎄요를 What is it? 그게 뭐세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글쎄요. 그 다음에 심각한 거예요. Is it serious? 되겠습니다. 다음 영어로 설명드리고 다시 또 한국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is, s가 되겠죠. is가 v, was, s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s가 되었고 is가 v, serious가 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What is it? 그게 뭔데요? 즉 글쎄요 라고 매칭이 되겠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주어가 없습니다. 한국에 주어가 없고 영어에서는 반드시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it 있습니다. 그래서 is it? 자 그것이라는 게 뭡니까? personal question이겠죠? 사적인 질문 그게 serious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적인 question이 is serious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이 아니요 됐습니다. No. 자, 그럼 오늘 설명 들으신 문법적인 사항과 문형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는 원어민 발음을 들으실 때 크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듣겠습니다. 크게 따라 하십시오. 문장 물어볼 게 있어요. I need to ask you something. 질문 있어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 있으면 손을 드세요.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have a question. 답변을 해 주세요. Please answer the question. 대화. 사적인 질문 하나 해도 돼요? Can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글쎄요, 심각한 거예요. What is it? Is it serious? 아니요. No. 이따가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대화 앞토대 이후에 지엔즈 아뚜달레후 노스베모스 루에고즈 아떼로구 치베디아모 프라뽀꼬즈 답스트레치즈 비스페터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